여기 있는 cc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되냐? 2분의 1 a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. 그치? 그러면은 2분의 1 ab가 이렇게 있으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까? 2ab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. 그치? 최종적인 답은 뭐 2로 묶으면은 c제곱 플러스 ab라는 이러한 답을 뭐 할 수 있어? 얻어낼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.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거잘 기억했다가 복습을 해보세요. 우리가 이런 도형 문제 분명히 나오거든? 근데 어차피 막 미적분처럼 엄청 복잡한 거 그런 문제 없어. 몇개 특징만 딱 내가 알면 생각보다 보이는 눈만 조금 열리면 금방 풀수 있다니까? 어렵지 않죠? 괜찮죠? 그래서 마지막에 4-17번 문제까지 우리가 했고요. 여기서 했던 내용들 꼭좀 복습 잘 해주시고, 확통 잘좀 복습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고생했어요.